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의 2023년 OLED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입니다. 무려 3000니트를 기록한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피TV에서 소개됩니다. 오늘 CES를 통해 각 메이커들이 TV 신제품을 일제히 발표했죠. 주지하시듯 CES는 매년 주요 TV 제조사가 신제품을 공개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TV 시장의 관심의 중심이 OLED TV로 옮겨왔습니다. CES를 통해 발표되는 OLED 패널 신제품의 밝기가 최대 니트 얼마를 기록하냐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고, 또 이것이 TV 제조사의 실력 우위를 나누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OLED TV 밝기 전쟁인 것이죠. 최초로 OLED TV 양산에 성공해 11년째 OLED TV 패널을 제조해온 OLED 패널 1위 사업자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MLA가 적용된 메타 테크놀로지 패널을 통해 마의 2000니트 벽을 뛰어넘더니, 오늘 공개된 2024년 OLED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은 무려 3000니트를 뛰어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무려 42%의 밝기 향상을 달성한 것이죠. 2013년부터 9년간 이룬 변화보다 작년과 올해 이룬 변화폭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피TV는 CES 발표 이전에 2024년 OLED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본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 어떤 화질을 보여줬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봅니다. 자, 그러면 2024년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은 어떤 변화를 통해 3000니트를 달성한 것일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MLA 플러스. 메타1에 적용된 MLA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MLA 플러스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3D로 빛의 효율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렌즈 간의 편차를 크게 개선해서 지난해보다 유니포미티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MLA 자체의 개선을 통해 MLA 플러스는 이전보다 10%의 밝기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MLA 플러스는 대단하지만 이것만으로는 3000니트를 이끌어낼 수 없죠. 둘째, 메타 멀티 부스터. 메타 멀티 부스터는 기존의 메타 부스터를 한층 개선한 기술입니다. 메타 멀티 부스터는 영상을 분석해 밝기 강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흰색은 더 밝게, 컬러 또한 밝기를 증가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은 무려 3000니트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WOLED 방식에서 밝기가 늘어날 때 컬러의 밝기는 늘어나지 않고 W, 화이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메타 멀티 부스터로 인해 컬러 자체의 밝기가 100% 이상 향상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은 기존 메타 1 패널이 MLA 그리고 메타 부스터를 통해 2100니트를 기록했다면, 메타 2 패널은 MLA 플러스 메타 멀티 부스터를 통해 3000니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2에는 신기술 디테일 인핸서가 더해집니다. 메타2 패널에 새로 적용된 디테일 인핸서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기존 LCD 및 OLED 패널은 밝은 화면에 비해 어두운 화면에서 정확한 휘도 및 컬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메타2 패널은 디테일 인핸서 기술을 통해 이 단점을 당당히 극복해냅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인핸서가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과일의 밝기를 의도적으로 낮춘 사진인데요. 이 경우 좌측 두 개의 디스플레이는 적외조에서 컬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 반해 오른쪽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만 컬러를 또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인핸서에는 흑백의 개조 그리고 컬러 두 가지 모두 적용되는데요. 먼저 개조를 보시죠. 이 흑백 영상은 밝기가 낮아져도 개조를 또렷하게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토마토의 빛나는 레드는 밝기를 낮춰도 생생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에서는 3000니트 뿐만 아니라 디테일 인핸서를 통해 어두운 장면에서도 뚜렷한 개조, 컬러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4K TV에서는 55, 65, 77, 83인치가 소개됩니다. 메타1과 비교해서는 83인치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띄네요. AK TV에서는 77, 88인치가 소개됩니다. 게이밍 OLED에서는 27, 31.5, 34, 39, 45인치로 무려 5종의 라인업이 발표됩니다. 올해 메타2 패널은 하나의 패널로만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2300니트, 3000니트 버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2300D 버전의 메타2는 MLA 플러스 디테일 인핸서까지만 지원하고 3000D 버전의 메타2는 MLA 플러스 디테일 인핸서에 더해 메타 멀티 부스터가 더해집니다. 2300D 그리고 3000D 중 어떤 버전을 선택할지는 오롯이 TV 제조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패널을 쓴 TV라 할지라도 제조사에 따라 밝기가 10%에서 20%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죠. 자, 이제 2024년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 실물을 보여드릴 차례죠. 일단 외관은 현재 2024년 메타 테크놀로지 1과 다르지 않습니다. 밝기가 늘어났지만 기존과 같은 슬림 베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맥스와 비교해봤습니다.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이 실제 3000니트를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 하피 TV가 사용하는 컬러 애널라이저 중 하나를 가져가 실제 측정해봤습니다. 측정 결과 3000니트를 정확히 기록했네요. 자, 이제 데모 영상을 통해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의 화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ED와 OLED 비교 영상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인물의 컬러를 LED가 적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뭉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동하는 원의 컬러가 OLED와 달리 LED에서는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상까지 남게 됩니다. 진자 운동 시의 OLED는 공의 궤적을 놓치지 않고 표현하지만 LED는 중간에 공이 사라집니다. 이상 2024년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발매 1년 만에 다시 한번 3000니트의 벽을 깬 LG 디스플레이 혁신에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곧 보시게 되겠지만 기존의 2100니트도 충분히 밝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3000니트는 한눈에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만큼 밝고 한층 더 매력적인 화질을 선사합니다. 좋든 싫든 2024년은 3000니트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피TV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헐리우드 마스터링 모니터로 쓰이는 제품이 4000니트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헐리우드 영화 OTT 작품들이 현행 1000니트가 아닌 4000니트로 작업하는 경우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 TV의 목표는 4000니트 달성이 될 겁니다. 이에 LG 디스플레이의 메타 테크놀로지 2 OLED 패널은 4000니트의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선 제품이라 할 수 있겠죠. 일단 시장에선 2300니트 지원 제품이 먼저 나오고 이후에 3000니트 지원 제품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000니트 화질을 보고 나니 하루빨리 집에서 3000니트의 화질을 즐기고 싶어지네요.
메타 테크놀로지 2 OLED 패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이후 메타 테크놀로지 2 패널 지원 제품 소식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